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국민의힘 차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혜정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장식 부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야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후 현재까지 불편과 고통스러움을 인내하시면서 집행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포항시민들과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께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화를 통하여 지난 2000년 4월 18일 사용 승인을 득하여 개청한 이래 2022년 현재까지 사용 중인 포항시 북구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웅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방안과 장성 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주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창동의 인구 추이와 청사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월 18일 개청 당시 인구가 2만 7,041명이었으나 2021년 말 기준 3만 3,437명으로 6,396명이 증가하였으며 41개 통에서 현재 50개 통으로 9개 통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15명에서 2021년 말 기준 21명으로 10년간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 우창동은 창포 메트로시티 1, 2단지, 우방 IUCL, 우현대일 등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최근 550세대 우현 중해마루힐 센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인구가 3만 5천 명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향후 신규 아파트 진입 및 창포동 이런 재건축, 재개발 추진 시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복지센터는 20년이 넘은 건물로 인구 수에 비하여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의 부족 등으로 우창동 주민들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이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던 중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정축에 필요한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현재 용역 실시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이 되겠으나 본 의원은 포항시 북구에서 장량동 다음으로 주민 수가 많은 우창동에도 송도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처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걸린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건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용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만 2천여 명이 이용하는 용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한 대의 주차 공간밖에 없어 주민들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주차 단속을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방문 민원인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으로 수차례 청사 신축을 이전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한 청사 부지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전의 가능성이 요원함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성 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지곡 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750억 원,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 실적은 2019년 11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2020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그러나 2020년 4월 우현도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관리계획 노선 변경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편입, 토지 매입 및 도로 개설 등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조속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는 바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은 포항시 최고의 상습교통 최정 구간인 우현 사거리,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주는 교통 최정 해소책의 지름길임을 집행부는 깊이 인식하시어 조속한 개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보도 관계자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